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내진리로 돌아왔는데요. 이번 내진리 주제는 바로 디올의 스킨 포에버 쿠션입니다. 이번에 디올에서 이 스킨 포에버 파운데이션이 쿠션 안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쿠션 형태로 나왔다고 해서 제가 정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런칭 행사에 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저는 좀 미리 받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긴 시간 동안, 뭐 진짜 거의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제가 써보면서 이게 쿠션 치고 좀 독특한 점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디올 스킨 포에버 쿠션 외관 먼저, 정보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일단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거꾸로 들어가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쿠션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쵸? 요거 안에는 보통 다른 쿠션과 다름없이 요렇게 쿠션 퍼프랑 이렇게 열면 쿠션이 들어있는 형태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퍼프가 굉장히 더러워요. 제가 얼마나 많이 썼는지 아시겠죠? 요게 15g에 75,000원이고요. 리필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별도로 41,0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가격대가 좀 많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좀 현명하게 고르고 좀 더 고심고심 해보고 고르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이번에 한국에 6가지 쉐이드가 출시가 되었다고 하고요. 10호, 11호, 12호. 20호, 21호, 30호 이렇게 출시가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21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10호가 무난하게 잘 맞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핑크톤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게 제가 알기로 12호라고 들었거든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꼭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아마 20호가 제가 딱 재봤을 때 좀 제 피부에도 좀 어두웠어요. 그래서 한 23호 정도의 분들이 20호를 사용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요거 런치 행사 때 갔었을 때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와서 직접 시연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계시는 손앤박 손대식 아티스트님과 박태윤 아티스트님이 와서 직접 시연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연예인분들을 되게 많이 메이크업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손대식 메이크업 아티스트님께서 요거 출시하기 전에 미리 받아보시고 써보시면서 이제 연예인분들 이렇게 해주셨을 때 여배우분들이 그렇게 이거 어떤 거냐고 자기도 구해다 달라고 하셨다고 해요. 정말 궁금하죠? 그러면 바로 제가 얼굴에 직접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해볼 테스트는 내진리에서 뭐 항상 등장하는 테스트인 피부 표현하고 커버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조명 때문에 잘 티가 안 나겠지만 제가 이쪽에는 이걸로 이미 해놓은 상태고요. 이쪽을 제가 하지 않았어요. 이제 가까이서 보여드릴 텐데 이 부분을 제가 직접 피부 표현을 해보고 피부 표현, 커버력, 그리고 이게 어떤 텍스처인지까지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가 되겠죠? 이쪽은 제가 좀 아까 했었던 피부 표현인데요. 커버력이 사실 어마무시하게 파운데이션만큼 높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기본적인 건 다 잡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쪽 피부는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해서 여기 착색과 여기 붉은기, 잡티 이런 게 다 보이죠, 지금. 여기서 주목하실 건 제가 바르는 방법을 유의 깊게 봐주세요. 한번 딱 찍었을 때 보이세요? 한 요 정도로 나와요. 사실 엄청 고르게 분포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고르게 분포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딱 찍었을 때 한 요 정도? 요 정도 쉐이드예요. 이 정도 쉐이드인데 제가 바르는 방법을 잘 봐주세요. 짠! 여러분, 이쪽에 제가 지금 막 발랐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조명 때문에 반사되는 광이 좀 느껴지실 텐데 그렇게 광이 많이 나는 피부 표현이 아니에요. 한번 이쪽 조명을 조금 줄여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이쪽을 조명을 아예 껐어요. 저쪽 조명이 조절이 안 되는 조명이라서 좀 일부러 멀리다 놨는데 저게 좀 세더라고요. 조명을 낮추니까 비교적 확 보이죠? 이 엄청나게 매끈매끈 광 나는 피부가 아니라 약간 보송한 마무리감인데요. 지금 일단 피부 표현 자체는 요 정도로 돼요. 이쪽은 블러셔를 약간 한 상태고요. 이쪽은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붉은기 차이가 있다는 거. 이 디올 쿠션의 피부 표현은 약간 세미 매트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매트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막 촉촉한 그런 피부 표현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엄청 가볍게 올라가는데도
막 들뜨거나 이런 거 없이 굉장히 착 감겨요. 아까 제가 바르는 거 보셨죠? 다른 쿠션들은 막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겨서 바르잖아요. 근데 전 얘를 밀어서 발랐어요. 근데 보통 쿠션이나 뭐 파운데이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밀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얘가 밀리는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거는 기초 단계를 충분히 흡수시켜주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텍스처 자체가 너무 무겁거나 그러면 밀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얘는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는데 별로 밀리지 않고 발리죠. 오히려 그리고 이 쿠션 퍼프로 밀면서 바르는 게 더 예쁘게 되더라고요. 약간 보송보송한 피부 표현인데 그 안에 있는 광은 또 그렇다고 죽여주지는 않는 그런 딱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그 박태윤 아티스트님께서 시연해주셨던 그 모델분께서 피부톤이 좀 어두운 편이셨어요. 근데도 10호를 발랐는데 이게 솔직히 23호분들이 21호나 13호의 파운데이션을 쓰시면 이게 확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뭔가 얼굴만 동동 뜨는 느낌이고. 근데 쿠션은 신기하게 약간 어두우신 분들이 10호를 쓴다고 해서 이게 막 엄청 들떠 보이거나 얼굴만 동동동 떠다닌다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쓰자마장 테스트를 보여드리려고. 사실 지금 한 6시간 정도 지났어요. 근데 이제 밖에 활동을 하지는 못했고 그냥 집에서 있다가 잠이 들여버렸어요. 지금 막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가까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코 옆에 살짝 아주 미세하게 끼임이 있는데 여기 위에다가 바로 얹어볼게요. 한번 일단 밀어서 해볼게요. 처음에 했던 것처럼. 너무 많이 벗겨진 부분만. 지금 영상에 나오는 그대로고요. 코 쪽만 살짝 미세하게 뜨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뜨지 않게 수정화장이 되는 편이네요. 현재 시간은 5시, 새벽 5시 5분입니다. 눈이 어제 렌즈를 끼고 잤더니 충혈이 돼가지고 너무 좀 아파요. 일단 피부 상태를 보시면 되게 가벼워서 엄청 두껍게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조그만 잡티들은 컨실러가 필요한 정도? 그 정도의 커버력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재 시각이 5시 57분입니다 아까 제가 새벽 5시 5분쯤에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의 13시간째 상태거든요. 어떤지 한번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난방기를 너무 빵빵하게 틀어서 그런지 약간 건조함이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겨울에 사용하실 때는 기초 관리를 조금 더 많이 튼튼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이나 코 옆쪽 이런 데가 살짝 뜬 게 보이죠? 꼈다기보다는 조금 떠 보여요, 살짝. 이 제품을 굉장히 많이 써봤잖아요, 몇 주간. 근데 사실 오늘같이 뜬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만져보면 정말 부드럽게 피부 표현이 떨어지기는 해요. 대신 이런 건조한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제가 준비한 디올 쿠션 리뷰는 여기까지예요. 그래도 제가 마지막에 한번 쭉 저의 느낌과 총평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제가 생각한 조금 아쉬운 점 같은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요. 그 보통 엄청 광이 나는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만족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약간 매트한 표현이고 근데 안에 속광을 얘가 그 매트함이 이렇게 죽여주질 않아요. 그래서 속광을 유지하되 세미 매트한 표현, 이게 바로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사계절 상관없이 정말 매일매일 사용해도 좋을 만한 데일리템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정말 가볍게 발려요. 제가 텐션 팩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커버력이 높고 지속력도 있는데 무너짐이 예쁜 거잖아요.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렇게 가볍게 올라가는 타입은 아니에요, 텐션 팩트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정말 가볍게 올라가는데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고 지속력도 나쁘지 않은데 무너짐이 일단 거의 없어요. 너무 예쁘게 무너져요. 이 광이 점점 속광이 드러나면서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정말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세 번째까지 꼽아보자면 저는 이 바르는 방법이 너무 독특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밀어서 발라도 밀리지 않는 거, 그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아티스트 쌤께서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두드려서 발랐을 때 텁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밀어서 바르는 게 자신 원래 피부결까지 살려주면서 화장을 할 수 있어서, 메이크업을 할 수 있어서 더 결을 살려주는 메이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법까지 잘 먹는 쿠션은 사실 처음이고 이런 느낌을 가진 쿠션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게 맞을 수 없듯이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호흡력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가볍게 올라가다 보니까 완벽하진 않아요. 제가 여기 기미, 주근깨, 잡티 같은 게 좀 있는데 그게 완전히 가려지지 않을 정도면 사실 커버력이 중간 정도지 중상까지도 못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버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컨실러를 조금 사용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제품을 찾으시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많이들 아시겠지만 백화점에서 화장품 고르는 게 사실 가격대가 로드샵에서 고르는 것 같지 않잖아요. 항상 신중해야 하는데 이런 베이스 제품을 고르실 때는 절대로 매장 언니의 호수 추천과 그리고 앞에 보이는 거울의 조명을 믿지 마세요. 절대로요. 제가 그것 때문에 몇 번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제가 피부톤이 어둡지 않고 밝은 편이에요. 이게 조명이 좀 쏴서 더 그래 보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 자연광에서 다닐 때도 21호 정도로 그냥 보일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때 백화점에서 언니가 가장 밝은 호수를 사셔도 맞으실 거라고 해서 샀다가 평상시에 바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직접 이렇게 테스트 해달라고 해서 발라보시고 웬만하면 그쪽 조명과 거울을 보지 마시고 꼭 밖으로 나가실 때 언니 한 번만 돌아보고 다시 올게요 말씀하시고 밖에서 자연광이었을 때 자신의 피부 표현이 너무 들뜨지 않는지 뭐 이런 것도 보시고 뭐 영화를 한 편 보시고 오시던지 놀고 오시던지 해서 지속력까지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비싼 제품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